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담벼락에 이렇게 시멘트 발라놨는데 이 꽃을 이렇게 미장이겠죠? 그죠? 미장이가 이렇게 그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꽃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너무 귀엽고 그죠? 이게 지금 새인지 나비인지 이런 것도 그려놨는데 일종의 민중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예, 너무 아름답고 소박하고 그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보시면 세면꽃이 뭐냐? 예, 이게 세면꽃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시멘트에 새겨진 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장이들이 시멘트를 바르고 굳기 전에 새 흙손으로 슥슥 그려낸 것이죠. 대략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유행하던 일종의 민중예술이다. 그래서 세멘꽃이란 이름은 정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거 쓰신 분이 그죠? 붙인 이름이라고 하라고 하네요.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다닌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장이가 아무리 솜씨 자랑을 하고 싶어도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려놓을 수는 없을 터이고 그려놓을 당시를 회상하는 노인들은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더군요. 솜씨 좋은 미장이를 만나거나 마음 좋은 건물주를 만나면 꽃이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그쵸? 서비스로 이렇게 해줬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그쵸? 솜씨가 좋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명암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처음 이 꽃을 보았을 때 굉장한 점유율감을 느꼈다. 이분이었죠? 붓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굳기 전에 시멘트에 이런 멋진 꽃을 만들다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만약에 조금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그죠? 없애놓을 수도 있겠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다시 그릴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마르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그죠? 마르기 전에 슥슥슥슥 해야 되죠? 그죠? 이거 바닥에 그린 건가 봐요. 이건. 그죠? 바닥에. 현관 바닥면에 그렸대요. 제주도에 함덕리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풀까지 그렸는데 아주 소박합니다. 그죠? 미장이들이 그리는 그림이다. 그리고 이런 꽃도 굉장히 그죠? 예쁘게 그렸는데 이건 거의 양각처럼 보이게 그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산간 마을에 양반들이 살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격식을 갖춘 양반의 옷차림을 하고 제주의 습하고 더운 여름을 견뎌내려면 해안가보다는 아무래도 선선한 산간이 살기에 더 적합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주엔 중간산 마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산간에 그죠? 그 중턱에 사는 사람들 그죠? 마을에서 만나는 세멘꽃은 마치 문인화를 보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군요. 음각과 양각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그린 이 꽃은 소박하지만 나름의 품격을 가지고 양각이 맞았군요. 제가 본 게. 그렇네요. 품격이 있네. 야, 이런 거 멋있다. 그죠? 야,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여기 용마루에서도 자, 세면꽃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재료 같은 게 아니, 재료, 세멘트를 조금 더 덧붙였네. 그죠? 와. 신기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야, 이거 좀 운치 있다, 그죠? 낭만도 있고. 그래서 전문 미장이의 솜씨가 아닌 것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대개는 집주인의 솜씨 자랑이다라고 돼 있고, 동쪽과 서쪽의 세면꽃의 양식의 차이도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질이 척박한 제주의 동쪽 마을 사람들에겐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가 귀한 것일 듯해요. 한 집 건너 이런 양식의 장식을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그냥 돌 사이에 시멘트를 이겨 넣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패턴의 다양성이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서쪽은 토질이 비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쪽의 건가요? 재밌다. 현무암도 들어가 있는 패턴이 있네요. 그렇죠? 꽃은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소박하지만 시멘트와 제주 현무암을 이용한 패턴은 굉장한 세련미를 보여준다. 그래서 제주의 서쪽 마을은 조금 풍성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소출보다는 바다에서 건지는 풍성함을 더 선호한 듯하다. 그래서 패턴들은 뿔소라 해삼 전복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와, 멋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함덕은 제주의 유명한 관광지이다. 그래서 개발 광풍에 휩싸여 있지만 마을 안쪽은 오래된 집들이 제법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폐가의 부엌에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분과 소박하게 그려서, 저기 파리가 좀 떨어지는 모습도 있는, 아, 되게 예쁘다, 그죠? 이런 거 보면. 고개 숙인 세면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단한 위장이가 자신의 집을 삶을 보여주는 거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죠? 예. 그런 상상도 하게 만드는, 그죠?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10년 세월을 세면꽃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꽃을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건 세면꽃이 점점 사라져가게 된다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양식의 집들은 이제 거의 사라져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집 자체가 흘려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집주인들에게는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니까 헐게 되면 따로 떠내서 보존하십시오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지금 이분 쓰글 쓰신 분이. 근데 저도 진짜 이거 저 보존할 묘책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것만이라도 이렇게 이거 만약에 철거할 때는 잘라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전시를 하거나 하면은 저 민중예술로서 굉장히 그죠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현무암을 진짜 이거 썼네. 이거는 서쪽 마을인가 보네요. 그쵸? 야, 재밌다. 그래서 이러한 세멘꽃이라고 하는 그죠? 이분인들이 붙인 이름인데 너무 예쁜 그런 그림을 잘 감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제주도 만약에 가게 되면 꼭 한번 찾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것만 이렇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것 같네요. 그쵸? 예. 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주도의 그 미장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솜씨를 발휘해서 이렇게 시멘트 벽에다가 그려놓은 이런 그림 소박한 민중예술을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예. 그때 또꼭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